네, 오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이 주제인 짐승의 표라고 불리는 이666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3장에 우리가 보면 두 짐승이 나오죠. 1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11절을 말씀해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떻게 생겼는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나와 있는데,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 그 모습이요.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 먼저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그 앞에 가서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다 경배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적을 행하는데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까지 하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또 사람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처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고 그 만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며 만약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이제 죽이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경배를 안 하면 다 죽이는 이런 무서운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 그러니까 16절에 그랬잖아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 이마에나 오른손에다가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일체 매매를 할수 없도록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할수 없는 이런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게 어려운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대환란 때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대환란, 7년 대환란의 후반기에 뭐라고 했어요? 나와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한다겠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예수님과 아주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비슷하게 그렇게 양의 모습을 일인데도 하고 와서 말을 용처럼 그렇게 이 마귀처럼 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과장된 말로 미혹하고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배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온 이 거짓 선지자 한 일이 첫째 짐승. 첫째 짐승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인데 이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첫째 짐승에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그리고 첫째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에 경배하고 만약에 안 하는 사람은 다 이제 죽이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만 첫째 짐승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매매를 할수 없도록 이런 이제 일을 이 나중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땅에서 나온 아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냐?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반복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봤던 영상을 그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 거기 이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죠.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걸 못해서 이제 다그 나라의 박사와 점쟁이와 술사와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며칠만 이제 그 왕에게 기한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해석을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꿈에 뭔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저런 신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제국들에 대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금신상이 이 신상이 있는데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이거는 또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팔과 가슴, 여기는 이거는 메대 바사, 성경에 그랬죠. 메대 바사, 메대 파사라고도 하고 메대 페르시아라고 이제 보통 세상 역사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제 은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두 나라의 연합국이에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에. 그리고 이제 이 두 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메대 왕인 다리오와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배는 지금 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그리스, 우리가 또는 헬라라고도 하죠. 그리고 세계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정복했던 알렉산더의 그런 어떤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철로, 쇠로 되어 있는데, 철이라고도 하고 쇠라고도 하는 이 두 다리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 이 로마는 이제 나중에 보면 때 동로마, 서로마로 이게 갈라졌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 500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되다가 로마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세상에 마지막에 존재할 세계를 지배할 제국이 나와요. 그게 문제 뭐냐면은 바로 여기 열 발가락으로 되어 있고 그 발은 쇠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근데 이 열 제국이라고 하기보다는 열 개의 그런 나라가 이제 여기 쇠와 진흙이 섞여져 있는 것처럼 민족과 언어와 이런 것이 혼합된 그런 열 개의 나라이면서 이 나라가 하나의 형태를 이루어가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러면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대표적이죠. 이제 바벨론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메데바사는 다리오와 고레스. 고레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올라가라고 유대인들에게 조서를 써서 했던 그런 이제 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원래 남북으로 갈려졌을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0년이 지나가지고 이 남쪽에 있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장차 어떤 제국들 일어나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뜨인 돌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완전히 신상을 부서뜨리고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가지고 이 신상을 쳐부수고 이제 태산같이 큰 제국을 이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마지막 때 이제 이 땅에 천년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 이 세상을 지배할 제국이 어떤 거예요? 열 개국의 연합국입니다. 연합국. 근데 이 연합국을 열 뿔로도 되어 있는데 열 발가락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근데 이 지금까지 어떤 그런 권력자보다도 더 강력하고 무서운 그런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땅에서 나온 짐승, 그 거짓 선지자가 이 적그리스도를 신격화하고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는 그런 일을 아주 앞장서서 하고 666이라는 이제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이 10개의 제국이
예,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서 세 나라가 한 나라로 이제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그 힘이 막강한 그 사람이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여기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누굴까? 아직 정확히는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많은 그런 주의 종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해왔어요. 왜 로마 카톨릭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콘스탄틴이 이 기독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국교로 선포했잖아요.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로마가 이 기독교 국가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때부터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는 박해를 받고 정말 이 기독교가 완전히 변질되게 된 거예요. 왜? 황제가 원래 콘스탄틴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자신이 어떤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없어서 그때 기도했는데 이제 너무 위태로우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 환상을 보고 와서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고 와요. 그래서 그때 250년 동안 기독교를 이상 박해하고 있었는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이제 교회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야, 같이.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갔을 때 교회의 모든 중요 그런 직책과 실권을 완전히 다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원래 로마는 철저한 우상숭배 국가였는데 이런 우상숭배를 하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국교로 한 이 기독교는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의 어떤 그런 모든 잡신을 섬기는 것과 혼합돼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천주교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바티칸 이제 그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우리는 용이나 뱀이나 이런 것을 사탄 원수 마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그런 것들이 그림이 거기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의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아야겠는데 마리아상을 만들고 예수상을 만들어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경배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다 이방에서 하던 그것이 다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하는 것은 여신을 이 뭐냐면 비너스라든가 이런 게 다 여신의 이름인데 이 여신을 숭배하던 그것이 로마에 있던 그게 기독교로 들어와가지고 그게 모습을 바꿔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 이제 성당에 다니신 분들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보다도 거기는 마리아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기도한 것보다 누구한테? 마리아에게, 성모 마리아에게 가서 기도를.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에게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몽소 승천일이라고 해요. 8월 15일 날 죽지 않고 승천에 올라갔다고. 지금은 어느 정도로 됐냐면은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카톨릭은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걸 절대적인 그 구원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이게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여러분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때 거기서 자기가 신부였잖아요. 이게 이것도 이름이 너희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예수님이 그랬죠. 신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 신 아버지잖아요. 신부라는 아버지 붙자. 그래서 그 신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가 어떻게 고해성사를 하면 죄를 막 사하고 이러잖아요. 누구만이 죄를 살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은 또 무엇을? 교황 무엇을? 교황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왜 사람들이 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이 적그리스도라고 많이 하냐면, 여러분이 그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데 수많은 교황들이 뭐냐면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원래 이제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니 그 베드로를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대리자. 근데 교황도 그리스도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요. 근데 그 이런 어떤 참남된,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아주 잘못된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가톨릭이 한 1200년 동안, 우리가 종교 암흑기라고 하는데 이 유럽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황제들도 이 교황에게 가서 대관식을 하고 교황이 너 안 돼 하면은 황제를 못하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여러분 타락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로마 이 가톨릭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있죠. 진실한, 진짜로 예수를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최소한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를 죽였어요. 종교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서 제목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아니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톨릭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또 죽은 게 뭐냐면 성경을 읽었다고 죽여요. 세례를 베풀었다고 죽여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그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는데 5천만에서 1억 명 정도를 가톨릭이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교리가. 근데 이 정신 나간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가 가톨릭하고 하나 돼야 돼, 뭐 종교 이 통합운동을 한다고 WCC 해가지고 있잖아, 막 이런 거 하죠. 이거는 기독교가 뭔지 가톨릭이 뭔지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이 가톨릭이란 말이 미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라는 게 뭐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여러분이 죄를 지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만 죄를 사함받으려면 어때요?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 제물을 가져가서 거기다 죄를 고백하고 이 속죄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용서받았죠. 근데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가톨릭은 뭐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신부 앞에 가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죄를 사해 주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그런 게 이게 어떻게 구약적이면서 진정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진실한 보십시오. 가톨릭은 교황이 자기가 무호하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 굉장히 많이 죽이고, 여기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합니까? 참남된 말 하죠. 내가 하나님과 같다, 신성 모독하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그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볼 때 저건 교황이 적그리스도야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몇 년 됐는가 십계명 할 때 했지만, 십계명에 보면은 1계명은 뭡니까?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 2계명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을 형상을 만들 거기에 절하지 말아 있죠. 뭐 하지 말라? 다른 말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 우상 숭배.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이 십계명의 두 번째를 싹 빼요. 그리고 열 번째 계명 그것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제사도 마음대로 지내.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상, 예수상, 그 다음에 바티칸에 가면 지금까지 어떤
가톨릭에서 생각하는 성인들이 있어요. 그 성인들의 상을 쫙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를 또 해요. 네.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거 보니까 어때요? 우상을 숭배하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 교황이 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현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교황은, 교황이 아마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여러분 어때? 이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옛날 세계를 지배했던, 자, 다시 그 아까 영상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 제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가 이제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고 망했습니다. 한 500년 동안 지속된 이 나라가 망했는데 그 망한 나라의 끝에서 열 발가락으로 된 나라가 마지막에 등장해서 이 세계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돼서 그 나라들을 다스리고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여러분이 잘 봐요. 이 로마는 뭐로 돼? 쇠로 철로 돼 있다 했죠. 그런데 이 10개국은 열발가락으로 되어 있는, 여기 보니까 이게 뭐로 돼 있어요? 쇠와 진흙, 철과 진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가 뭐예요? 쇠로 된 나라, 철로 된 나라죠. 근데 이 나라, 로마는 망했는데 이 마지막에 등장할 나라가 뭐예요? 로마의 그 뭐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로마가 쇠로 된 철로 된 나라인데 이 마지막에 등장할 나라도 쇠와 진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로마가 망해서 아주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로마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 옛날 로마의 제국이. 이걸 이제 우리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데, 예,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어떤 일로 인해서 제대로 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마지막에, 예, 다시 보여주세요. 마지막에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한 왕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부활한 신성 로마 제국에서 한 열 발가락으로 열 나라가 있는데 이 열 나라 가운데서 다른 세계 뿌리 뽑히고 하나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걸 다스리게 되는데 그가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옛날 로마가 부활이 되면서 여기서 한 왕, 대통령, 놀라운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태이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그런 걸 들어보시죠, 자주. EU, 유럽연합이라고. 원래 이게 여러분 어때? EEC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자인데 이게 유럽 경제공동체, 구주경제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여섯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럽의 어떤 경제적 번영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이제 연합을 해서, 예, 됐어요. 근데 점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게 점점, 그래서 처음에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유럽 경제 공동체가 열 나라가 되면, 여기 보면 10개국이니까 열 나라가 되면 거기에서 연방 대통령이 나오고 그가 중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고 그가 세계 통치자가 되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이제 경제 공동체에서 이것이 이제 점점 발전해 가지고 정치 체계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이 EU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데는 유로화라고는 그런 화폐가 있다는 거 아시죠? 단일화 화폐. 완전히 화폐도 하나로 통합해서. 그리고 유럽 의회를 만들고 유럽 의회 의장과 대통령도 뽑았어요. 예, 지금. 그리고 지금 이게 점점 확산이 돼가지고, 그 EU 연합국이 훨씬 10개국을 넘어서 28개국인가 지금 이렇게 많은 수로 지금, 이제 늘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세계 정세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미국에 이제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라는 주 있죠. 그 주 하나의 경제력이 온 유럽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그 경제 규모가 더 컸어요. 근데 이제 유럽이 점점 이렇게 경제 번영을 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이렇게 일어나면서 지금 이미 그 유럽 연합의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힘이 미국보다도 여러분 미국의 총생산 이것보다 더 앞지르게 돼서 몇 년 전에.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블록을 이루게 된 거 유럽 연합이. 근데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유심히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등장해가지고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하면서, 옛날에 대통령들은, 미국 대통령들한테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국제 질서를 이렇게 주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돼? 자국 우선주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방위비를 뭐 다섯 배 막 올려라, 안 올리면 미군 철수한다, 뭐 독일 같은 데도 막 방위비를 엄청나게 올리라고 나토 그 회원국들한테 그런 압력을 많이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 이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영국은 조금 이제 EU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뭐였죠. 그런데 이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나라들이었대. 안 되겠다. 우리가 미국을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금 군사적인 그런 어떤 미국의 핵이라든가 군사력의 보호 이런 것으로 의지해가지고 하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군사적인 이런 힘까지 지금 그런 강력하게 지금 그런 걸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은 아니지만은 아마 이제 지금 28개국 정도 되는 이게 여기서 이제 탈퇴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이제 어떤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개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옛날에 로마의 그런 어떤 그 제국 안에 있던 10개의 나라가 여기서 이제 뭐냐면 3개의 나라가 또 뽑혀져 나와서 한 나라가 통합을, 한 나라로 통합을 하든지 어떤 전쟁을 통해서 그걸 점령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해가지고 10개국에 연합된 거기서 하나의 대통령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성경에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저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냐. 10개 연합국에 그가 대통령, 왕인가 아닌가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이 사람이 7년 조약을 맺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7년 조약을 맺은가 안 맺은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666이라는 것, 이것을 강제적으로 받게 할 때는 후 3년 반,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후 3년 반 때 이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강제성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근데 또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든가 참남된 말을 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이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예.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게 없죠. 옛날에 이제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일본 천황처럼 몇몇 왕들이 대부분 죽어서 신격화를 했는데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신이다, 자기를 숭배하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로 같은, 도미시안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그걸 안 하니까 엄청 이제 기독교인들 죽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지도자인가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고 사탄을 경배하도록 하는가 하는, 용을 숭배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 다음에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운다고 성경에 다니엘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짓도록 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 자기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 우상을 경배하도록 하는가 안 하는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힘의 논리로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666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이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둘째 짐승 땅에 사는 거짓 선지자는 모든 사람에게 뭘 하냐? 이 짐승의 이름이나 수라고 나와 있는 666이라는 이 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라고요? 확실하게 이제 딱 그걸 좀 기억해야 돼.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이라고 이제 그랬죠. 첫째 짐승.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짐승이 나오죠. 예. 이 둘째 짐승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 예. 근데 이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이 능력을 줬다 했죠.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줘가지고 막 모습은 표범처럼 생기고 또 사자의 입 같고 곰의 발 같고 그랬잖아요. 그 굉장히 포악하고 아주 잔인하고 막 이런다 했잖아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용 마귀가 그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막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참남된 말을 하고 이런 짓을 하는데 칼에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했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데 얼마 있으니까는 또 땅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이게 거짓 선지자인데 이가 나와서 어떻게 적그리스도 앞에 가서 딱 기적을 행하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또 이 적그리스도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도록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다 죽이고 그리고 이 둘이 뭐를 한다고요? 6, 6, 6 이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마나 오른손에 안 받은 사람은 뭘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사람이 사나요? 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경제적인 거잖아요. 경제적인 거. 지금 북한이 여러분 보십시오.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이 막 어떻게 뭐 예, 시진핑이 중국몽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어떤 굉장히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막 1대1로 사업을 벌이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거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여러분 그 화웨이라고 그 중국에 공산당들이 그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화웨이가 여러분 어때? 애플이라든가 우리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를 스마트폰을 앞지르고 막 반도체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막 오지 그런 어떤 그 시스템 그런 공급망을 하는데 세계를 아예 지배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화웨이 그 오지 거기 장비 안에 이 공산당들 요놈들이 거기 다른 나라를 해킹하고 정보를 빼내고 이런 짓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해놨다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화웨이 제품 쓰지 마. 근데 미국만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에다 화웨이 제품 쓰지 마. 너희들 쓰면 우리나라하고 거래 못 해. 전부 다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웨이 걸 쓰고 싶어도 미국 달러로 결제하고 또 미국의 이런 어떤 그 영향력을 미국 거기 쓰는 데는 미국 제품을 안 준다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행정명령을 계속 내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화웨이가 세계 1위까지 갔다가 지금 여러분 어때요? 완전히 얼마 안 돼가지고 쪼그라져 버린 거 알죠? 지금 그냥 스마트폰 사업을 어떻게 돼요? 접어버렸어요. 세계 1위로 갔는데 접어버렸어 지금. 그래갖고 완전히 지금 화웨이가 쫄딱망. 근데 중국의 몇몇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정책으로 해요. 미국하고 뭐 맞짱 뜨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금 중국이 여러분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런데 북한도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이 뭐 핵무기 만들고 저쩌고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ICBM 뭐 미국에까지 도달하게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경제 지금 제재와 봉쇄를 계속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김정은이 산소호흡기 꼽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북한 경제가. 그러잖아요.
무역을 할 수 있어 뭘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총 한 방 안 쏴도 곧 저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666표를 안 받으면 너희들 물건 사고 팔고 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받겠어요? 아니 이건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장사는 해? 어떻게 사업은 해? 어떻게?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 뭐 하겠지만 여행을 가려면은 여러분 현금 없는 사회가 앞으로 지금도 이제 많이 도래했잖아요. 카드만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표를 안 받으면 기차를 타고 싶어도 병원에 가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걸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래가지고 그걸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그 거짓선자 그걸 통해서 이 세계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안에다 우리의 지금 주민등록 같은 그런 것을 다 거기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경제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첫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나온 거짓선자 그리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자기를 따르고 섬기고 경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은 할 수 없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배교하도록 이제 뒤에 또 나오겠으면 666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 제가 이제 보면은요 영상이 막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666표 이런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뭐 666표 그런 걸 받는다고 구원받은 구원이 없어지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든지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다고 나왔잖아요. 지옥에 간다고 이제 좀 이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이게 뭐예요? 뭐 어떤 사람은 상징이다 상징 이거는 뭐 이마는 사람의 어떤 의식과 뭐 이런 세계를 의미하고 뭐 또 손은 뭐 이래가지고 상징이라고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상징인 거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상징이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에,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물건 사고 팔고 못한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666표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에 가야 돼.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고 지옥에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 시대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지금 모든 그런 데 시스템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죠? 완전히 모든 시스템이 그런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걸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배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마귀를 섬기도록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 사탄의 종들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이 짐승의 표인 666인가? 이 666에 대해서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이 666이라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왜? 공산주의가 이제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소련에서 원래 이제 이 소련은 러시아는 여러분 제정 러시아라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지금도 이제 러시아에 여러분 어떤 게 러시아 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순 뭐냐 공산당하고 짝짝꿍해 갖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제대로 안 믿어. 예, 그런 이제 이상한 그런 게 변질돼 가지고. 근데 이 공산주의가 자원 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그래가지고 동유럽을 싹 쓸어버렸잖아요. 헝가리, 폴란드 뭐 그런 전부 체코니 뭐 그런 싹 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뭐 이게 중국도 공산화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북한도 공산화되고 근데 공산주의가 들어서는 곳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싹 다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엄청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예? 주일 성수는 못한 게 하고 이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야, 이거 공산주의라는 게 666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마에나 손에다 표를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기독교를 박해하는 악한 무리 세력이지 666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다운주의가 또 어떤 사람은 예, 이 666이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종교다운주의가 뭡니까? 한번 물어봐요. 노효정 자매, 종교다운주의가 뭐예요? 예? 아, 그런,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종교다운주의는 뭐라고요? 다른 종교에도 뭐가 있다?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근데 나는 눈 감고 있어서 잠자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다 듣고 있어요. 네. 그 여러분 어때요? 어디 가서 물어봐요. 뭐 종교다운주의가 뭐냐 하면요, 그게 뭐대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걸 뭔지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어떻게 돼요? 주일날 낮에만 오는 사람들은 또 뭐냐고, 이게 종교다운주의가 뭐냐고 물으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누구?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종교다운주의. 뭐 신학교에 지금 가르친다니까요? 그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 서울에 한신대학 같은 데는 뭐예요? 돌 김용옥이를 대다 석좌 교수로 해가지고 거기서 막 그거 하잖아요. 그럼 김용옥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막 공격하고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석좌 교수 데려다가 거기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길러내는 그런 걸, 그 후보생들을 가르쳐. 그럼 거기서 마귀 종한테 배워가지고 나온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감리교에서도 변선한 홍정수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예수 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이 막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감리교의 김홍도 목사님이 감독회장 할 때 거의 막 그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근데 어이 막 목사들이 교수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왜 학문의 자유를 뭐 하는데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것들이 뭐겠어요? 예수 외에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을 쫓아내는데, 마귀종들인데 그것들을 쫓아낸다고 난리쳐. 그럼 그것들이 뭐예요? 다 똑같은 것들이든지 이상한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 근데 종교다운주의가 666이다 맞은 것 같아요? 안 맞은 것 같아요? 안 맞죠. 그 종교다운주의를 뭐 오른손에 이마에다 생긴 거 아니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런 이제 학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을 네로나 히틀러나 키신저나 오바마나 뭐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 666, 네, 666이다. 왜냐하면 짐승의 수라고 했잖아요. 적그리스도, 그 이름의 수나 또 사람의 수다 이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돼 있고요,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돼 있죠. 근데 라틴어라고도 하고 우리가. 근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있잖아요. 이게 그 알파벳에 이게 숫자가 있어요, 숫자. 그러면 A 그러면 이게 뭐 100, B 그러면 또 얼마, C 그러면 얼마 있잖아요. 이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게마트리아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해가지고 네로를 딱 해가지고 네로를 이걸 해서 그 네로 이름을 히브리 이거로 딱 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666이 나와, 숫자가. 그게 굉장히, 여기 보면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라고 했죠. 굉장히 이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도 해봤어. 그러니까 히틀러도 또 666이 나와. 그래서 야, 저 히틀러가 막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600만 명이나. 그러니까 이거 히틀러 이게 적그리스도 아니야? 막 그때 그랬어요. 왜? 독일은 옛날에 로마 제국의 그 영토 안에 있던 나라잖아요.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그 계통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구속사와 그 하나님의 경륜을 구속사 할 때 이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키신저 있잖아요. 중국에 이제 뭐 그 등소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핑퐁 외교라고 해가지고 문을 열어서 중국을 개방하고 이렇게 하고 전 세계에 그런 굉장히 어떤 협상의 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키신저도 이렇게 그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이름을 알파벳에 그 숫자를 부여해서 보면 666이 나온대. 근데 교황을 또 666으로 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교황을 자기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이게 알파벳을 가지고 영어로 아니 그 숫자를 있잖아 딱 하면은 머리에다 왕관을 딱 쓰고 있어. 이 뭐가 이 보면은 교황은 왕관 쓰고 있죠. 근데 이 왕관에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새겨져 있는데 그거를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뭐냐면 그 수가 666이 나와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666이 그래서 한때는 네로를 히틀러를 뭐 교황을 키신저를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혹시 666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황이 666이다 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주장을 해요. 또 교황이 뭐 자기가 하나님이다 뭐 죄를 사한다 막 참담한 말을 하잖아요. 이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지금 나와 있는 네로나 히틀러나 키신저나 또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나왔잖아요. 근데 루터의 이름도 이거를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또 666이 나온대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루터를 적그리스도다 저게 666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럽연합이라고 EU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약자로 이게 어디가 있냐 본부가 있냐면 브뤼셀에가 있어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데 그 슈퍼 컴퓨터 거기 이름이 뭐냐면 비스트예요. 이게 비스트란 말이 짐승이라는 뜻인데 이상하죠. 이름도 기분 나쁘게 짐승입니다. 짐승. 근데 그 짐승 비스트를 또 이거를 숫자 이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666이 나온대.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고 그러잖아요. 이 컴퓨터 많이 다 집에 있으시죠? 지금은 요즘은 이제 좀 뭐 스마트폰 때문에 없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컴퓨터도 숫자로 하면은 이게 666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한때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를 아예 안 썼어요. 왜? 이게 666이라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바코드 한번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이거 이제 그 상품에 붙어 있는 거 아시죠? 거의 이제 어디 마트 같은 데 가면 진열대에 저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스캔을 하면은 가격이 탁탁 이게 다 되죠? 그 안에 이제 번호가 다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컴퓨터에 그 정보가 저장돼 있고 이거 스캔을 할 때 그걸 이런 이제 이 숫자를 이렇게 여기다 쓸 수가 없어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이제 망국상표라고 하는데 이게 끝에 긴 것과 가운데 긴 것과 이 세 개 전 세계 모든 이 상품에는 이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숫자로 666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코드가 나왔을 때 와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어. 오 요한계시록에 이게 나와 있는 666이 드디어 나왔구나 이거 해가지고 예. 네. 지금 이제 이 모든 상품은 이거를 다 이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없는 게 없죠. 없어. 이게 수출하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뭐 이게 없는데 없어요. 근데 이제 바코드를 어떤 사람은 666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바코드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크레딧 카드가 나왔네. 한번 보겠습니다. 마스터 카드 뭐 또 여기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 뭐 쭉 여러 가지 이제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카드에도 사실은 전부 다 그 뒤에가 뭐가 있어요? 바코드. 그게 다 돼 있어요, 이게. 그게 이제 일련번호가.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것을 새기는데 거기에가 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666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막 이것을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 또는 우리가 크레딧 카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막 이게 666이다 막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저도 기분 나빠가지고 있잖아요. 몇십 년 전에 이제 처음에는 이 카드를 발급해 줄 때
공무원이라든가 좀 신분이 안정되고 이렇게 뭐가 확실한 사람들만 카드를 발급해 줬죠. 아무나 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카드 저희 집사람이 그때 이제 공사에 다닐 때니까 발급해 갖고 왔는데 제가 가위로 잘랐어요. 잘랐어. 그래가지고 갖다 버렸어. 아 이거 이제 기분 나쁘니까. 예. 그리고 저는 뭐 카드를 계속 안 쓰고 이렇게 왔는데 요즘은 저도 카드를 한번 씁니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게 카드를 제가 이제 뭐냐면은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은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하게 되니까 돈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일단 긁으면 되잖아요. 근데 현금만 가지고 다니면 현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써지는데 확실히 제가 보니까 카드를 쓰기 시작하니까 야 이게 카드 결제 금액이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젠가 제가 보니까 카드 뭐 저기 보니까 결제 금액이 지금 140 얼마 남았더라고요. 예. 근데 한동안은 그때 언제는 뭐였고 막 뭐 이것저것 했더니 300만 원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마이너스 나게 생겼구나 이거.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이제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요즘 뭐 지금 오른 한쪽에 있는 것은 QR 코드인가 그건가요? 예, 전자 신분증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막 이번에 그러잖아요. QR 코드를 이렇게 해야 이제 교회 같은 데서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안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은 동선이 전부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삼성 스마트폰 이런 걸 QR 코드 하면 그게 다 되지만 아이폰은 어디에 있든지 그 위치 추적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다 그 원래 그 기능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이거 지금 이게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갈 때 전에는 비자 면제 협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안 돼가지고 굉장히 까다로웠죠. 근데 그때 몇 년 전에 비자 면제를 해주려고 할 때 미국에서 전자신분증을 만들라 이런 우리나라한테 그걸 딱 하더라고요. 그 아마 이제 거기에 어떤 정보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그런 어떤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게 딱 하면 바로 뜬가 봐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어떤 또 다른 지역으로 어디 뭐 잘못해서 가거나 해도 그걸 추적이 가능한지 그걸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비자 면제 그걸 프로그램을 그걸 해줬어요 그때. 자 이제 전자 이런 신분증 시대를 또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나면서 이것이 혹시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666이 아니야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베리치 RFID라고 하는 이 베리치 몸 안에 쌀할 만한 크기로 해가지고 우리 생체에다 이거를 이제 주입을 해서 이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큰 충격을 줬는데 한번 불을 끄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IT 기업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칩파티 주사기를 이용해 직원 85명 가운데 원하는 41명에게 엄지와 검지 사이 쌀한톨 크기의 칩을 이식합니다. 정보를 인식하는 원거리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 RFID 기술과 그리고 신용카드 등에 쓰이는 근거리 무선통신 NFC 기술을 이용하는데요. 네. 음식점에서는 지갑이, 사무실에서는 출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더는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And everything becomes seamless. Instead of having credit cards and mobiles and everything is here, basically in my body.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스웨덴의 한 회사. 손에 스마트폰을 대자 명암이 나타납니다. I'm not lying. It's there. Isn't it disturbing? No. Chip 이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스웨덴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2년 전부터는 열차 탑승권 시스템에 시범 적용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정보가 어쨌건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해도 대외적으로 바깥에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편리한 부분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것처럼 이렇게 차 문도 내 손만 대면 열리고 네. 어디 가서 손만 대면 결제도 되고 기차도 타고 실제로 뭐 미국이나 스웨덴에서는 일부 활용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편리함 뒤에 숨겨져 있는 제 인권의 침해나 개인정보의 문제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저는 저희 신호가 된다는 저는 안 할 것 같네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이제 설립자였나요? 그 이제 여러분 세계에서 전에 한때 제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 아시죠? 이 빌 게이츠가 이제 그 어떤 그 회사의 중요한 회사의 두 개의 이사직을 이제 얼마 전에 예, 그분이 사임을 했어요. 근데 사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기가 이 사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그 자기 부인이랑 해가지고 만드는 자선 기관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런 어떤 세계의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 지금 그런데 백신을 뭐 미국의 화이자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나라에서 지금 개발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가장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지금 막 그래서 근데 이 빌 게이츠가 거기에다 자금을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한국이 K방역이라고 해서 이 잘 하고 있다고 하면서 또 빌 게이츠가 칭찬한 적도 있는데 지금 이제 아직 그게 좀 유언비어 같이 떠돌았기도 한데 지금 이제 아주 유언비어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이 확정된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게 있는 지금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하면은 그거를 인체에다가 이게 뭐냐면 이런 칩으로 이식을 해서 하겠다.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생체 칩은 아니고 나노 입자를 통한 어떤 무슨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신체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몸 안에서 백신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냥 백신의 어떤 그걸 잘 모르는데 이 몸 안에서 이것이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걸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666 표를 표 그러니까 이제 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그런 말씀 못 드리겠는데 시간이 없어. 오바마 케어를 할 때는 오바마가 이거를 전부 다 미국민들에게 전부 그 법이 통과됐을 때 이거를 이 표를 받아야 된다. 칩을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돼가지고 오바마 케어를 무산을 시켜버렸는데 그걸 안 받으면은 그때 이제 어떤 벌금을 물게 되고 막 이런 강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칩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어떤 그런 문제가 이제 막 그런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요즘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3D 프린팅을 통한 그런 이 문신과 같이 이렇게 새겨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지금 기술을 또 만들어냈어요 지금. 그래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린 한동안 이제 막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베리칩이 천국 서사람 목사 이런 사람들은 주님한테 천국을 막 맨날 수시로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그 서울대 이제 의대 출신이고 의사고 미국에 가서 또 어떤 연구소에서 공부한 굉장히 그런 어떤 석학인데 그런 사람이 뭐냐면 이제 뭐 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이 만났는데 이 베르칩이 666이다 했다. 토마스 주남도 그랬다.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떤 그런 그 베르칩으로 인해서 심지어 길거리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베리칩은 666입니다. 이걸 받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있었고, 저거는 잘못된 거다 하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기독교계 안에서도 양분된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지, 이런 것을 이제 현재까지는 우리가 잘 지금 가늠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이 666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이 그것이 뭐예요? 매매를 하는 데 있다는 것. 물론 여기 지금 나오죠. 베리칩 안에는 우리 개인의 정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5대 병원이라고 하는 그 큰 병원들 있죠. 아산병원, 뭐 저기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이런 그 세브란스 같은 이런 병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격 진료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어요. 거의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원격 그런 칩을 심어놓으면은 병원에 안 가도 거기서 내 상태가 그대로 다 거기 의사한테 다 나타나니까 혈당, 뭐 혈압, 뭐 수치 이런 게 다 나오니까 병원에 오갈 필요가 없죠. 거기서 그냥 처방전 해주면 딱 되고 이렇게 지금 완벽하게 우리나라 그 IT 강국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많은 거 제가 이제 아, 적그리스도가 이거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와 이 666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배교하게 만들고 사탄을 경배하게 하고 결국에 자기를 숭배하고 지옥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666표 짐승의 표는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이 매매를 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것이 없으면 뭐를 못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매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단의 변천도 보면 처음에는 자연경제였죠. 스스로 뭘 지어서 먹고 살았어.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물물교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물교환을 하다가 인간들이 뭘 만들었냐. 자기가 다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사는 거 해결할 수는. 그래서 뭐냐면 그 주조화폐를 만들었어요. 쇠로 된 그런 금화나 은화나 이런 이제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폐가 나왔죠. 그 지폐에서 우리 이제 뭐 일반인들은 많이 안 썼지만은 미국에서는 그걸 이제 수표로 쓰잖아 많이. 수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가 나오고 전자화폐가 이제 지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베리칩이 현재까지는 가장 진한 이게 발전된 거라고 해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또 바뀔지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시대는 분명히 현금 없는 사회가 돼요. 그리고 이 666이라는 이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시대가 분명히 도래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현금을 안 가지고 다녀요.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거의 이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분실, 뭐 여러 가지 도난 등등 여러 가지 뭐 해킹의 염려 등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더 안전한, 더 간편한 이런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베리칩을 받아가지고 RFID라는 그걸 자동차 키 가지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카드용으로 된 키를 저도 있는데 어떨 때 이게 뭐 잘 안 돼서 제가 그냥 뭐 이거 하는 거 가지고 다니는데 카드로 된 거 다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것도 필요 없고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 결제하기도 하고 카드 가지고 결제하는 그것도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스캔만 하면은 다 이렇게 되니까 잃어버릴 염려도 나 이거 아이고 집에다 왜 이거 놔두갔지 뭐 이럴 염려도 없고 돈은 은행에 있으면 되고 이런 지금 근데 여기 지금 안 나왔네. 스웨덴에서는 이제 한 1년 전에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 그때만 해서 벌써 뭐냐면 이 베리칩을 4천 명 이상 받고 계속 받고 있어요. 그 지금 캐나다 같은 데도 현금 없는 사회로 가자 해가지고 이걸 지금 정부 주도로 지금 하고 있고 멕시코에 있는 법무부 직원들은 거의 다 이것을 받았어요. 왜? 이거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홍채인식, 지문인식 뭐 여러 가지 인식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문을 등록해가지고 지문을 이렇게 하면은 문이 열리고 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마귀는 자신의 하수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어서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666이라고 하는 이런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한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뭐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666은 상징이라고 말할 거예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표를 받아도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건 경제적인 뭔데 뭐가 이게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우리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표를 받는다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냐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 아니에요. 666은 짐승 적그리스도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적그리스도나 짐승의 그 이름의 수니까 그걸 받게 되면 마귀의 종인 그에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가 있죠.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만약에 이게 666표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 한 곳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예, 계시록 14장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새소태로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 여기 보세요. 자, 그 고난에 이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걸 하면서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666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밤낮 힘을 얻지 못하라. 자, 12절 보겠습니다. 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고난의 연기가 새톡 피어오르는 지옥에 가서 666표를 받는 사람들은 거기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좀 물건 사고 팔고 못하고 이거 매매 잘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디 가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고 지옥에 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아, 이게 잘못된 건 구원파 같은 데서 잘못된 이제 구원론이 뭐냐면은 그거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고 뭐 666표를 받아도 상관없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에 대형계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떤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666은 상징이다. 그것은 뭐 받아도 상관없고 베리치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 나는 뭐 천 개라도 받겠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게 베리치라든 RFID라든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 몸 안에다 어떤 표, 칩을 받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로 해서는 그게 처음에는 뭐 의료 목적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어떤 그런 여러분의 신분증으로 그걸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여러분의 몸 안에 이런 칩을 인식하고 표를 받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 이제 제가 이 왜 이런지 다음 수요일 날 시간에 더 자세히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적그리스도 그 세계 통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666표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 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교하게 하고 지옥에 가도록 하는 이런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우리는 몸 안에 이 표라고 하는 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 예, 그래서 이제 예,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제 666 이 표를 안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못 받아서 뭐 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매매를 못해. 그래도 이거 얼마 동안이에요? 길어야 얼마요? 길어야 3년 6개월이요. 길어야. 왜냐면은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와 통치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어야 3년 6개월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뭐를 내렸어요? 만나를 먹여가지고 먹을 거 공급해 주셨잖아요. 아멘? 네. 3년 6개월만 그때 옷 안 사면 돼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입으면 되고 그럼 먹는 거 해결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까마귀를 보내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사르밧 그 과부의 그 통에 그 밀가루가 계속 나오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